약간 메이커즈 사이에서는 나이가 상관없고 그냥 제가 12살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랑 나이 제한 없이 마음껏 친해질 수 있으니까. 제 이름은 강선우고 12살이에요. 태양열 에너지 발전기도 만들었고 그리고 지진가스 안전 알림이 스마트 방. 우리가 미래에 살 집을 작은 모형으로 디자인해서 만들었었고요. 우리 비밀기지를 만들고 자르고 털고 앞등질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공원관리 아저씨가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쫓아냈어요. 자동으로 스위치를 켜주는 손가락 그 외에 등등이 있어요. 메이크페어 공고문이 올라온 걸 봤어요. 그래서 아빠가 이거 한번 해볼래? 라고 메이크페어 관련된 영상을 찾아가지고 보기 시작했죠.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. 나도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그때부터 메이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. 아빠가 일단 공학자거든요.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봐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해? 아빠가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좋은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재료 같은 게 없고 재료를 살 돈이 없다면 내가 다음 달까지 이자를 3% 붙여서 갚을게. 킹찬 스티커 한 번을 다 모을 때마다 3, 4만원대, 1, 2만원대 그 정도로 사줘요. 그래서 제가 그때 3D 프린터 재료를 사달라고 했어요. 그 유튜브에서 만드는 방법을 따라한 다음에 한두 달에 걸쳐서 3D 프린터를 완성했어요.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 와서 학원 숙제 다 끝내고 그리고 시간 내면 주말에만 할 수 있었어요. 나 땜은 처음에 위험하니까 아빠가 해줬는데 그 후부터 제가 아빠 하는 거 보고 했어요. 드라이버 하다가 손톱을 긁은 적이 있어서 금갔었거든요. 잘못 조정해서 다리도 부러졌었고요. 처음에 되게 잘 돼서 하는 거는 별로 기억에 남진 않지만 엄청 고생을 해서 학교 완성한 작품은 나중에 볼 때도 뿌듯하고 되게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저도 포기를 해도 이게 나중에 기억에 남겠구나. 언니가 막 동생 다친 적 있다고. 제가 몰라고 인두기에 앞에 잡았거든요. 정신 풀려가지고 그냥 잡았다가 이쪽에 됐거든요. 자신이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뭘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 많잖아요. 그럴 때는 일단 자신이 하고 싶은 건 하시면 돼요. 일단 시작을 하면은 뭐든지 다 잘 될 거니까 메이커 되고 싶은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.